좌타석에 굉장히 우시 쪽에 높이 터서 높이 뜬 타가 나왔는데 비거리에 상당했었죠. 예. 오! 이번에는 왼쪽입니다. 넘어가 버립니다. 이제는 라이온즈 파크에 박병호입니다. 이적구 두타석 만에 홈런 포를 가동하는 박병호입니다. 시즌 네 번째 홈런. 9월 8일 이후 21일 만에 홈런 포. 지금 경기의 스코어 차이는 키움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데 네. 사실 이 홈런 한 방으로 라이온즈 파크가 들썩들썩합니다.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를 데려와서 바로 경기에 내보냈고 이런 모습을 원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오늘 이 파란 유니폼을 입자마자 자, 이어서 다시 센터 쪽인데요. 이번에 중견수에게 잡혔습니다. 유지혁 투아웃이 됐고요. 자, 환영을 다시 받고 있는 박병호 선수인데요. 네. 자, 슬라이더를 잡아당겨서 왼쪽 홀대 안으로 집어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가 안 좋을 때는 이게 히팅 포인트가 조금 앞쪽에 형성이 돼가지고 파울이 됐거든요. 근데 예. 이거는 완벽하게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전 타석에서 홈런포를 기록했던 이병헌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첫 타석도 우이스 플라이가 높이 떴는데도 비거리가 상당했잖아요. 맞아요. 우리 우지캐스터 흥분했었잖아요. 두 번째 타석은 네. 정말 넘겨버렸던 박병호 선수입니다. 통산 384호포. 야, 일단은 예, 오늘 와서 또 그 경기에서도 홈런포를 원했던 발을 보여줬던 박병호 선수고 또 오늘 데뷔 홈런을 기록했던 이병헌 선수의 타석. 그러니까 삼성이 타순의 조합으로 봤을 때는 물론 강민호라는 경험 많은 우타자가 있긴 하지만 박병호 선수의 우타자 가세는 좌타자가 좀 상위 타선에 많이 배치된 입장에서는 타순 조합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쪽 볼이 되면서 3-1 카운트가 됐고 초반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인데 그렇게 좀 타선의 조화들이 생겨간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방금 홈런 비거리가 이제 120m 정도 나더 하는군요. 박병호 선수 오늘만 두 개의 홈런을 내주고 있는 헤이투스입니다. 3-1에서 배스 살짝 풀 카운트가 됩니다. 홍웅이 감독의 모습인데 어제 후라도가 좋은 피칭을 보여줬고 오늘 헤이스 선수는 최근에 뭐 이닝 히터 역할을 하니까요. 네. 풀카운트에서 삼진 아웃 물러나는 이병헌입니다. 자, 파란 유니폼의 박병호 선수가 오자마자 홈런포를 만들었습니다. 8-2의 스코어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